예. 2023년 4월 25일이에요. 전자동 자본주의. 예. 며칠 전부터 요걸 이제 화두로 해서 뭘 진행을 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코딩을 진행을 하다가, 이게 엄청 소박하죠. 비빔국수, 메뉴 비빔국수이고, 디스크립션이고, 단위가, 설빙이 아니고, 바울. 한 그릇, 두 그릇. 그리고 유닛 프라이스 등 있고, 뭐 사진은 요래요. 이게 연동의 국수 만찬.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국수 만찬이라고 하는 곳에 예,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죠. 사이즈, 뭐 보통, 꽃배기, 더블 꽃배기, 스몰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이즈에 따라서 또 이렇게 유닛 프라이스가 바뀔 거예요. 지금 13원 돼 있는데 이게 스몰은 14원, 꽃배기는 15원 이런 식으로 원은 아니에요. 원은 아닙니다. 단위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원한다 그러면은 오더 주문을 해서 뭐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넣었던 거 주문을 하고 그리고 수량을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산다거나 가격이 밑에 바로 적히죠. 두 개를 한다거나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리고 주문을 하면은 재고가 현재 이 집에서 팔 수 있는 게 92그릇이란 말이에요. 요게 두 그릇 샀으니까 이제 90그릇으로 실시간으로 또 재고량이 바뀌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리고 텍스도 있어요. 텍스가 있어가지고 결제하는 순간 관련 세금이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납부가 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떤 의미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되게 보면은 심플해요. 굉장히 사이트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문했던 상품들에 대한 내역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쭉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언제 뭐 무엇을 얼마나 구매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죠. 정보가 있고 돈도 구매할 수가 있어요. 한국 원화도 구매하고 달러도 구매하고 뭐 자동차도 구매하고 비행기 표 뭐든지 다 구매할 수 있는데 돈과 관련된 것을 구매하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KRW 한국 원화를 얼마나 구매했다. 이게 은행 잔고입니다. 한국 원화 예금 잔고, USD 미국 달러 잔고, 외화 잔고죠. 그리고 이 잔고는 매일 이렇게 이자가 또 업데이트가 돼요. 한국 원화를 내가 386원 좀 가지고 있다. 이자가 1원이 붙었다. 그러면은 387원으로 오늘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24시간 간격으로 잔고가 업데이트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그에 대한 자세한 이력 이런 것도 또 나타나도록 막 구성됩니다. 대충 그림은 요래요. 보시면 두 가지 여러분들 좀 신경 뭐라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해요. 그죠? 마이스토어에서 심플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심플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제가 이 뭐라고 UI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래픽 쪽으로 제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심플한 디자인을 유지를 합니다. 왜 유지를 하냐니까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쿠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알리익스프레스 뭐 쿠팡 알리익스프레스가 쿠팡보다 훨씬 크죠. 익스프레스 혹은 아마존 혹은 이베이 이런 데는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데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화면이 좀 시끄러워요.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우리나라의 어떤 온라인 쇼핑몰보다는 조금 낫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좀 시끄러운 편입니다. 그러면은 시끄럽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서버의 유지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거죠. 컴퓨터 자원의 소비가 크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자원의 소비를 가장 적게 하는 방식으로 사이트 디자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고 있는데, 자, 요거 우리가, 지금 제가, 그래서 팀 주피터가 진행하고 있는 이 전자동 자본주의를 코딩을 하고 있는데, 요게 코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걸 좀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정리를 하고, 이걸, 아마도 5월 말,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정도에 일단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코딩은 끝낼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본격적인 코딩은 5월 말까지 한 달이죠. 한달 정도면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인터벌을 좀 두고 올 하반기에 또 다시 2차로 또 코딩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까지 코딩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ABC 뱅크 코딩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는데 ABC 뱅크가 이거죠. 이게 지금 코드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설명을 하더라도 이 코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피닉스 프레임워크가 최근에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하루하루 막 다르게 바뀌고 있어서, 그래서 강좌 녹화를 새로 또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재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이 프로그래밍 피닉스 라이브 뷰. 이 책도 나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된 책. 예전에 나왔던 책이지만 또 다시 베타 버전 업데이트해서 한달 전에 새로 3월 21일 날 나온 책이죠. 이게 요게 3월 21일 날 베타 구분입니다. 이 책으로 지금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 강좌를 이번 주에 끝냅니다. 이번 주에 이 강좌가 끝나면은 그러면은 이 강좌 내용을 다이 책의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ABC라고 하는 우리 이 코딩 이 코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이 강좌는 들으셔야 돼요. ABC 코딩 코드를 보시려면은 워낙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내용이 작년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이 강좌를 듣지 않고서는 아마 코드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ABC 코딩 녹화를 지금 진행을 하다가 두 번인가 강의 에피소드 올리고 바로 중단을 하고 지금 책 프로그래밍 피닉스 라이브 뷰 그걸 지금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까지 끝날 테니까 그거 끝내는 거 보시고 그런 다음에 ABC 코딩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럼 우리가 뭘 코딩할 것인지 지금 ABC 뱅크에 코딩하고 있잖아요. 요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가 도대체 뭔지 이게 뭘 하려고 좀 이런 걸 만들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으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첫 번째 이번 이 프로젝터는 다분히 실험적인 코딩 프로젝트입니다. 상용 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용화가 아니다. 뭐 나중에는 상용화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일단 실험적인 코딩이니까 모든 종류의 기능을 한번 다 테스트 해보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모두 탑재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실험적이죠. 그죠? 실험적이고 시험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글에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밌을 겁니다. 일단 80억 인구가 이 시스템을 다 이용한다고 상전합니다. 세계 인구가 75이죠. 75인데 능력자가 80억이라고 그랬어요. 75억 인구가 다 우리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라고 상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기존의 어떤 서버 자원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서버 구축하는 데만 하더라도 돈이 뭐 아마도 수천원 수조 원이 필요할 겁니다. 서버 클러스터. 예. 그렇잖아요. 서버 클러스터. 예, 수조 원이 될 텐데 요걸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요것을 아주 만분의 1 혹은 천분의 1 이하로 줄일 방안을 도출해야 돼요. 그렇게 도출한 것이 요런 중에 하나가 이런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능만 남기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몽땅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서버 자원, 서버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인구 각각 이 소속 국가의 법령, 그 국적이죠. 국적에 따라서 국적의 법령, 국적과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각종 상품을 판매 구매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미성년자가 한국 미성년자가 한국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하거나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요런 기능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살수 없게 할 것인가? 코드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뭐 어렵진 않아요. 다 이미 다 구현을 해뒀습니다. 그것들 설명할 거예요, 제가. 네, 가격도 있어요. 가격인데 이제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시장이 함께 결정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사업자가 상품의 종류, 무엇을 팔 것인지, 상품의 가격, 얼마에 팔 것인지, 언제 판매할 것인지 등등을 결정하죠. 등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1년 내 폐업하는 확률이 70%. 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기획에서 이렇게 적었는데 70%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상당한 자영업자들이 문을 열고 1년 내에 망해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니까 우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정말 많은 돈을, 수천만 원을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해서 1년 동안 헛장사만 하고 망해서 나간 집이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한두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간 수백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게 기존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성하는 시스템, ABC뱅크라고 하는 시스템은 그렇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하질 않고, 1.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고, 시작할 수 없고. 그리고 시작한 사업들도 그 상품의 종류와 가격 등을 시스템이, 그러니까 사업자와 시스템이 함께 결정합니다. 함께 결정하고, 그리고 또 경영에 있어서 경영상의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영 효율도 마찬가지 시스템이 함께 진작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이 시스템, ABC뱅크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잖아요. ABC뱅크라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은 요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애시당초 안 될 사업은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죠? 그리고 사업장을 연 뒤에도 그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끊임없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요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건데, 가능하죠.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걸 코드로 합니다. 이것도 뭐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코드를 다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다 다음 달, 5월 달이죠. 지금 4월 25일이니까 이번 주에는 그 프로그래밍 피닉스 라이브뷰라는 책 강의 녹화를 하고 끝나는 게 다음 주니까 5월 초잖아요. 5월 초부터 한 달에 걸쳐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코딩을 해 나갑니다. 거의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코드로 구현될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상품은 사용연한이나 유통기간을 가지도록 구성합니다. 이거 뭐 간단한 거죠. 그래서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들은 마켓, 좀 전에 봤던 마켓에서 엑스플로레이션 데이트 있잖아요. 요 데이트가,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딱 되면은,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해당 상품이 마켓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소멸과 또 재고 관리라고 할까요? 재고 관리. 그래서 유통기한을 가지고 판매된 상품의 양에 준하는 재고를 자동으로 주문.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연동의 국수 만찬이라고 하는 국수, 제주시 연동이 있어요. 제 인생 맛집인데, 국수 만찬에서 국수를, 예를 들어서 고기 국수를 100그릇 오늘 팔았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국수 면이라고 해야 되나? 면하고 고기하고 뭐 등을 자동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죠. 자동으로 주문. 시스템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줍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 코드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판매자와 상품과 소비자 간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갱신
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거리와 상품의 거리죠. 상품의 소재지와 그리고 소비자의 현재 위치, 소비자의 현재 위치를 고려하여 상품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검색이 진행되고 상품을 검색하고 그죠? 그래 상품을 검색하고 검색, 주문, 그리고 배송, 소비 이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 주문했다. 짜장면 혹은 치킨 한 마리를 뭐 배달해달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치킨이 지금 우리 집으로부터 뭐 350m, 340m, 150m, 10m 이렇게 우리 집으로 오는 것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아, 물론 이게 데이터 소비를 데이터를 많이 소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최소한의 데이터를 소비하면서 통신이죠. 통신 자원을 최소한으로 소비하면서도 물류가 실시간으로 물류 정보를 갱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요. 자, 로그인은 평생 단한번 로그인. 평생 단한번 로그인하고 그리고 사망하면은 로그아웃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사이트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는 사이트마다 로그인을 따로 해야 되죠. 사이트마다 별도의 로그인 절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주항공에서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하면 제주항공에 로그인해야 되고, 농협뱅크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은 농협뱅크에 로그인하고, 그죠? 시청에 민원을 넣으려면 시청에 로그인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마트에서 상품을 주문하려면은 이마트, 혹은 쿠팡에서 상품 주문하려면은 또 상품에 쿠팡에서 로그인. 무수히 많은 사이트에서 무수히 많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상품을 사든 간에 모든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 ABC 뱅크의 시장, ABC 마켓이라고 그럴까요? 마켓에서 구매하고 할수 있고, 단한 번, 평생 한번 로그인하는 걸로 끝나는 것. 로그인.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사든, 아니면 은행 계좌 이체를 하든, 아니면 시청에서 등본을 발급을 받든, 이마트에서 뭘 주문을 하든, 쿠팡에서 뭘 주문하든, 그 모든 것들을 ABC 마켓에서 살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리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이고 모든 거래는 거래 당사자의 장부에 기록되도록 구성합니다. 그래서 80억 인류가 뭐예요? 80억 인구, 세계 인구 80억이잖아요. 75억이라고 합시다. 75억 인구가 제각기 자신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표, 뭐 지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지표라고 하는 것은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의 장부를 다 가지도록 구성합니다. 사람이 이걸 다 만들어줄 수는 없죠. 시스템이 만들고 시스템이 업데이트하도록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한번 기록된 것은 영구 보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영구 보존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건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재고. 모든 상품은 반드시 재고에서 판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팔려면 이미 재고에 그 상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상품이 없으면, 재고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상품을 팔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장의 투명성이랄까요?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불법을 방지하는, 탈법이나 불법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죠? 그리고 모든 80억 인구, 80억 이걸 합시다. 그냥 75억이던 인구와 수억 사업자의 재고를 하나의 시스템 ABC마켓에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80억 전 세계 사업장, 모든 사업장의 재고를 우리 ABC 마켓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예를 드는 것처럼 국수 만찬에서 고기 국수를 팔았단 말이에요. 고기 국수를 팔면은 고기의 재고가 소진되죠. 그러면은 돼지고기를 또 그걸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주문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전력이죠. 세계전력의 모든 사업장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갱신하고 또 필요하면 주문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뭐 얘기를 하면 엄청 뭐가 거창해 보이지만은 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코드 자체는 되게 단순합니다. 코드는 단순해요. 이미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얘기 다 코드로 하면 코딩을 다 해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코드를 보면서. 자, 결제 수단은 모든 국가의 국제 화폐도 가능하고 또는 ABC가 되도록 할게요. ABC는 이제 Asset Backed Currency, Asset Based 혹은 Backed Currency입니다. ABC와 국제 화폐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 있죠. 국제화폐는 이제 피아트 크런시라 그래요. 국제화폐, 피아트 크런시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화폐로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크런시라고 하는 것. 중국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크런시라는 종류 화폐도 있고, 그리고 동 같은 실물 자산에 기초한 화폐도 있죠. 화폐도 있고, 그리고 ABC도 있어요. ABC는 CBDC와 비슷하고 또이 자산화폐 이것과도 비슷합니다. 근데 CBDC와도 좀 다르고 자산화폐하고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죠? 그런 종류의 화폐예요. ABC가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이 시스템 ABC 마켓의 이 결제 통화의 기본은 ABC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ABC 화폐로 원화도 사고, ABC 화폐로 달러도 사고, 중국 위안화도 사고, 고기국수도 사고, 비빔국수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절도 사고, 다살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럼 ABC라는 걸 쓰겠느냐? 자기네 나라에 원화나 달러를 두고 ABC를 쓰겠느냐? 쓰죠. 쓰게끔 만드는 또 시스템이 있어요. 사람들이 ABC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재고 했고 ABC 이거 완전 시장입니다. 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 취향, 능력 등의 범위 내에서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합니다. 그죠? 그 시스템이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고 등등하는 과정을 대행하는 거예요. 완전 시장이에요. 그죠? 그걸 유효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피션트 마켓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피션트 마켓. 그래서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은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뭘 하나요?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광고를 하죠. 광고를 하고 또 혹은 로비도 하고 뭐 등등등등은 하잖아요. 그런데 광고도 없고 로비도 없고 그냥 순수한 시장입니다. 순수 시장. 퓨어 마켓. 퓨어 마켓, 순수한 시장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전혀 없어도 시스템이 내가 지금까지 구매했던 상품에 대한 이력, 내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내가 내린 평가,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여타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죠? 그럼 광고가 필요 없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기존에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인데, 구글은 광고회사예요. 구글은 광고를 먹고 사는 광고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광고가 없는 한번 시스템 구성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최소의 비용으로 서버 클러스터를 구축 관리하도록 그렇게 시스템 구성하고, 금융, 기존에 이러한 금융 서비스들을 몽땅 다 유통시장에 통합을 합니다. 그죠? 간단한 예로서 리스트 우리 시스템에서 보시면은 여기 USD 외환을 사려면은 달러를 사면 되는 것이고, 증권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여기서 와서 사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려면은 또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 되는 거죠. 그죠?
나이 마켓에 들어가서 여기 위에 마이스토어 있잖아요. 마이스토어 들어가서 뉴 프로덕트에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있다. 그럼 삼성전자 주식을 등록을 해서 등록하면은 마이 프로덕트 내가 팔 상품이 이렇게 고승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내가 팔 상품은 요 마켓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자동차나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가 되겠죠. 그 원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이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등등을 고려해서 내 상품을 적절한 사람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 엔진 광고랑 많이 다르죠. 광고는 추천하고 똑같아요. 구글의 광고도 그 사람의 취향이나 등등을 봐가서 보고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적합한 광고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고를 내보내지 않고 그냥 상품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뭘로 먹고 사느냐? 그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차차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공정거래. 부당하거나 불법이나 편법 거래자는 시장에서 퇴출. 시장에서 자동 퇴출. 국세청 기능도 시장에 통합. 이건 간단해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보안.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원은 프라이빗과 퍼블릭키.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체인 기술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프라이빗과 퍼블릭키 얘는 뭐예요? 얘는 그레이 증빙이 되죠. 그레이 증빙. 그레이 증빙. 구매자와 판매자가 이러한 거래를 했다는 것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그러한 거래를 했다는 증빙으로서 영구 보존. 그죠? 그리고 재고, 그죠? 유통기간 말씀드렸고, 물류비용. 물류비용을 최소화할 알고리즘도 적용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우리나라의 5천만 인구, 5천만 인구예요. 인구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개의 상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합시다. 오늘 하루. 그죠? 오늘 하루. 그럼 5천만 개의 상품이 5천만 인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찾아가든 아니면은 상품이 이 사람들에게 가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상품들 5천만 개 각각이 어떻게 경로를 잡아서 갔을 때 5천만 인구에게 전달되는 물류 비용이 최소화될 것인지, 그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실시간, 그러니까 경로, 속도, 화물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이웃 동네에 짜장면 한 그릇 배달을 하러 간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 그 짜장면을 배달하러 가는 것으로 끝이지만은 내가 배달하고 가고 있는 중에 도중에 마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동네. 우리 동네가 한림이라는 동네예요. 한림이라는 동네에서 옆에 있는 애월이라는 동네로 이제 짜장면 한 그릇씩 가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씩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가고 있는 중에 마침 애월에 있던 어느 한 집에서 애월에 있는 또 다른 집으로 뭔가 이런 뭐뭐귤한 상자를 애월에서 역시 애월로 귤한 상자가 가는 거예요. 귤 감귤 한 상자. 그러면은 이 차량이 어차피 애월로 가니까 짜장면을 전달하고 바로 귤을 받아서 귤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짜장면을 전달하러 가는 도중에라도 귤을 수령할 만한 시간이 여유가 되면은 귤을 수령해서 가면서 전달하고 짜장면을 배송하거나 혹은 짜장면을 배송하고 귤을 전달하거나 혹은 짜장면이 그 사이 퍼져서 못 먹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시간이 오버되죠. 그러면 또안될거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정황과 상황을 판단하고 파악을 해서 5천만 개 상품 각각이 배송될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머신러닝에서 주로 하는 실습 주제예요. 머신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실습 주제입니다. 머신러닝. 그런데 엘릭스의 머신러닝 모듈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엘릭스에 있는 머신러닝 모듈로서 머신러닝하고 라이브북이라는 게또 이번에 오픈했어요. 라이브북. 노트북과 비슷한 겁니다. 파이썬의 노트북하고 같은 게 엘릭스의 라이브북이에요. 머신러닝 모듈도 들어가 있어요.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도 한번 구성을 해서 적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사법과 입법이 있는데 요거는 뭐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웹사이트와 도메인 주소. 요것도 이번 사이트에 넣을 거예요. 뭐냐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웹사이트 한국만 하더라도 한국의 웹사이트가 한 수백만 개가 있죠. 수백만 개가 있고 이 수백만 개가 제각기 도메인 비용을 지불해요. 비용을 지불. 그리고 요게 연간 아마 수조 원이 지출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이트 그러니까 ABC 마켓에서 모든 개인에게 하나의 도메인과 사이트를 제공. 자동 생성해서 제공하도록. 생성 및 제공하도록 시스템 구성합니다. 이게 되느냐? 됩니다. 돼요. 그것도 간단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은 굳이 한국에서 무슨 뭐 시청 사이트 있고 도청 사이트 있고 별의별 사이트가 다 있잖아요. 그 별의별 사이트를 ABC 마켓에서 다 제공하는 거죠. 자동으로. 그렇게 시스템 구성을 해요. 그리고 검색과 광고. 검색과 광고인데 보통 이제 광고 회사 구글 같은 경우죠. 구글 같은 데서는 개개인이 검색했던 이력 검색이력을 파악을 해요. 검색이력을 파악을 하고 누가 언제 무엇을 검색했는지 파악을 합니다. 검색이력 히스토리를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적합한 광고를 전달해요. 이걸 애드센스 시스템이라고 해놔죠. 애드센스인데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우리 ABC 마켓도 그 사람의 검색이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품을 구매한 이력 그리고 그 사람이 구매한 상품 각각의 평점을 얼마를 매겼는지에 대한 기록 그 기록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합니다. 광고가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구글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 시스템을. 그죠? 그러면은 이 시스템 ABC 마켓의 수익 모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ABC 마켓 이게 다 공짜로 그러니까 ABC 마켓은 구글 같은 검색 맞춤형 검색과 상품 추천도 하고 그리고 물류 최적화 기능도 제공하고 재무제표도 생성해서 다 제공을 하고 시장도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해서 제공하고 그리고 ABC라고 하는 화폐도 제공을 해요 등등등 무수히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만은 수익 모델은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지금은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 시스템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분히 실험적이고 시험적인 코딩이에요 그러니까 상용화 쪽은 아직까지 생각할 필요 없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빼놓겠습니다. 빼놓고 그리고 자 ABC 자산 기반 화폐인데 이 자산 기반 화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ABC 자산 기반 화폐는 일단 국적 화폐와 호환되고 그러니까 ABC로서 모든 종류의 국적 화폐를 사거나 팔 수가 있어요. 팔 수도 있고 그리고 국적 화폐 역할을 대체 일정 부분 대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태국 여행을 간 겁니다. 한국인이 라오스 여행을 갔다 옵시다. 여행을 갔으면은 그러면 라오스 돈을 환전해야 되겠죠. 환전해서 지출하거나 아니면은 카드를 쓰거나 카드. 그 카드 지금 우리은행 카드 그 기능을 제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출 혹은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국인이 라오스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ABC 화폐를 쓰도록. ABC가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뭘 믿고 ABC라는 걸 돈으로 인정하겠느냐는 거죠. 그죠? 돈으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금이냐, 은이냐, 금을 준다 그러면 사람들 받겠죠. 그죠? 라오스 사람들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금을 주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ABC를 받겠느냐는 거죠. ABC가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것도 우리 코드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다음 달에 다 코드를 구성을 다 합니다. 자, 요게 다음 달, 5월 달 한 달 동안 코딩할 내용입니다.
한달 내에 코딩 할것치고는양이엄청많아보이죠많아보이는데그렇게많진않아요많진않고다뭐간단간단합니다이미뭐지난2월달에코딩했던내용들도많아요이중에서2월달에코딩했던내용들하고서로합쳐서5월달한달동안에코딩을진행을하고그코딩하는내용그코딩내용이이 ABC 요거예요요 ABC 코드인데이미보다시피코드를엄청많이짜놨어요그리고빠른속도로짜기때문에아마5월한달이면은방금제가말씀드린코드는다구성할겁니다다구성하는데그코드내용을이해를하시려면은여기지금짜놓은코드를이해를하시려면은지금진행하고있는이강좌요강좌예요요프로그래밍피닉스라이브요요강좌와이책에있는내용을먼저완전히숙지를하셔야됩니다그러라고그러시라고그래그러니까 ABC 코딩강의녹화다음달에올한달동안쭉올라갈텐데올라가는것을팔로잉하실분들은먼저지금진행하고있는프로그래밍피닉스라이브뷰이강의를반드시시청을하시고이해를하셔야됩니다